저는 빅가드 대표 이소희입니다. 빅가드는 아동미술 프랜차이즈로 5세부터 13세 아이들이 프로젝트 미술 수업을 교육받는 곳입니다. 홈스쿨, 교습소, 학원의 형태인 전국의 빅가드 가맹점에서 매달 프로젝트 주제를 경험하며 탐구합니다. 빚고 흐리는 미술이라는 의미를 가진 빅가트에서는 독창적인 현대 도예 수업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기능이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닌 미술 교과와 연계한 입체 조형 수업을 흙이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빅가트만의 특별한 도예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다른 미술학원과의 차별성을 둬서 입체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다시 입체로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다양한 주제와 매체로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빅가트 정기 전시회는 동물의 숲이라는 주제로 전국 30개 지점에 약 1,03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동물을 주제로 한 그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조형 작품과 도자기 작품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각 원마다 특색 있게 준비한 단체 작품은 각각의 동물들을 아이들이 직접 협동해서 함께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도자기 액세서리를 판매하여 굿네이버스에 기부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플라워 존과 요정의 숲, 나비의 방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가 준비되어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전시장에서 영상이 틀어진 곳에서 나비 날개를 메고 날아다니고 이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전국 빅가트 친구들이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하게 자라는 교육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행복해야 선생님이 행복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랍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전파력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원장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본사가 되고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경험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경험과 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이 미술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빅가트는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수업을 통해 기술적 스킬뿐만이 아닌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빅가트 전시와 연계된 꼬꼬무 아이비 동화 시리즈는 스위스의 비영리 교육재단 아이비오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국제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비의 초등과정은 초학문적 6가지 주제를 통해 교과 지식 습득을 통한 지적 발달뿐 아니라 개인적, 정서적, 사회적 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빠르게 국제화하는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빅가트 수업의 방향성과 동일한 부분이 많은데요.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탐색하는 이 아이비 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 연구를 그림나무 스튜디오와 함께 진행하여 빅가트의 미술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